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선, 심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녹록치 않습니다. 쉽지 않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순환매 돌거나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이런 이 섹터 업종을 좀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원전 이야기가 역시 가장 좀 화두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이 원전 얘기 많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기술, 뭐 한전 KPS 뭐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이 소형 원전, 이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뭐 여러 섹터들 순환매 도는 중에 이 원전주들도 이 순환매가 돌면서 좋은 모습들, 수급적으로도 좋고요. 뭐 전체적으로 기대감도 좀 가져볼 만한데요. 이 원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선 27일 이 국정감사에서 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연말에서 연초 수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 사업 이 계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분위기들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한수원 그리고 한전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한 이 원전 사업 계약이라는 게 입찰한 이 이집트 엘디바 프로젝트가 뭐 굉장히 유력한데요. 건설 비용만 1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뭐 규모도 상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전 수주가 굉장히 오래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수주가 나온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많이 받았고요. 이 내년 초에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이 이집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본 계약을 체결해서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뭐 일부 시설물만 나오는 탓에 전체적인 수주 규모는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UAE 이후 최초의 해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선진국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내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2030을 통해서 SMR 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그리고 6개의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한 검토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일본 역시 가동 중지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 중이고요. EU에서도 이 원자력 천연가스를 친환경 발전원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결정을 21년 뭐 10월에서 11월경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뭐 상반기로 좀 밀리긴 했지만 원전도 친환경의 에너지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화력발전으로 그리고 화력발전에서다가 대표적인 뭐 친환경 발전 중에 뭐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다른 친환경 발전으로 태양광 이런 부분들로만으로 메꾸기에는 원전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발전에 대한 규모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럼 그 비는 부분을 화력으로 메꿔야 되는데 최근에 뭐 석탄 관련한 뭐 중국 호주 관련한 이슈들도 있었고요. 이런 이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했고 이 원자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발전은 또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이고 원전에 대한 규모는 늘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최근에는 거의 당위적인 부분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좀 매매 전략으로 좀 가봐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중공업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18,000원 정도에서 한 26,000원 정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5만원 살짝 아래에서부터 7만원 이상까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실적이 나온다라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관련해서는 좀 출렁일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충분히 좀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이런저런 뉴스가 나온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원전 관련주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대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